자, 이번에는요, 94년생 개띠 아이돌과 직접 전화 연결을 해볼까 합니다. 이분 1994년 9월 22일에 태어났고요. 제가 자리를 비웠을 때 홍키라 스페셜 DJ로도 활약을 해주셨던 분이에요. 크, 누군지 전 알 것 같지만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형 안녕하세요. 형 그래, 남자지. 이 목소리 남자야. 일단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갓세븐의 진영이라고 합니다. 아, 진영씨! 네네. 아이고, 잘 지냈어요? 아,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야, 아니, 저 없을 때 또 영재씨하고 두 분이 또 스페셜 DJ 해주셨잖아요, 그죠? 네, 그 자리를 저희가 탐내면서. 이 친구들이, 탐을 자주 내. 아, 너무 고마웠어요, 진짜. 아, 아니에요. 저희 영재랑 네.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요. 예예. 저희가 좀 피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했었는데. 아, 청취자 여러분들이요, 정말 홍키라의 유일한 따뜻한 방송이었다고. 아, 진짜요? 네, 홍키라는 원래 시끌벅적하니까. 아니, 이제 지금 설 연휴입니다. 네. 가족들과 같이 보내나요? 아니면 혹시 스케줄 하시나요? 저희가 또 다음 앨범을 준비 중이라서요. 어. 아무도 연습을 저희가 하지 않을까. 아, 그렇군요. 아니, 올해 개띠 해예요. 네, 맞아요. 진영 씨의 해. 하더라고요. 그렇죠. 진영 씨의 해입니다. 예. 가장 기대되는 게 있을까요? 네. 가장 기대되는 거요? 네. 아마도 저희가 앨범을 곧 내니까. 네. 뭔가 되게 뿌듯하게 만들고 있는 앨범이라서요. 네. 아마도 이번 연도 3월에 나오는 저희 앨범이 가장 기대되는. 이야, 3월에 나옵니까? 네네네. 야, 이거 홍키라 초대석 또 나오셔야죠. 아, 당연하죠. 아, 이거 날 잡아야겠다. 날 잡아야겠어. 아니, 뭐 사실 뭐 지금도 설명을 조금 해주셨지만 이 갓세븐 일곱 명이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번 앨범은 이렇다. 일곱 글자로 딱 박아주면 뭘까요? 일곱 글자로요? 네. 다신 볼 수 없는 것. 다신 볼 수 없는 것. 뭐죠? 여장을 하나요? 아, 다른 거 하나 더 있어요. 다른 거. 후회 없이 만든 것. 후회 없이 만든 것. 야, 그러면은 멤버들 전원이 이제 만족을 했다라는 앨범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전 앨범도 다 좋았는데, 네. 뭐랄까, 이번 멤버들이 각자 얘기를 해보니까, 네네. 만족도가 제일 높은 앨범인 것 같아요. 오, 야, 이거 기대되는데요. 이야, 예. 아니, 그리고 또 홍키라 초대석 때, 나오실 때, 잭슨 씨가 항상 없었잖아요. 아, 네네네. 요번에는 어떻게, 뭐, 일곱 분이 좀 완전체로 나옵니까? 이번 제가 끌고 가서라도. 예. 어떻게든 저희가 일곱 명을 나가겠습니다. 아, 굿! 아이, 감사합니다. 예. 아, 그리고 보니. 불러주세요. 아이, 그럼요. 무슨 소리예요. 잭슨 씨도 지금 94년생 개띠죠? 네, 맞아요. 야, 이거 한 팀에 개띠가 두 명입니다. 이거는 지금 운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복이 두 개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니 뭐 사실 뭐 갓세븐은 이미 탑인데. 아, 아닙니다. 아, 더 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좀 갔다 올게요. 아니 그러면은 올해 갓세븐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일 세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단 먼저 콘서트를 열고 싶고요. 콘서트. 네, 계획이 잡혀는 있는데 무사히 저희가 콘서트를 잘 끝냈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리고 앨범을 네. 이번에 내는데 네. 그 연말에 한 번 더 내고 싶은. 1년에 두 번. 네, 그리고 다음은 홍키라를 또 다음 앨범에 또 나오는. 아주 소소한. 소소하다니요. 너무 큰죠. 크죠. 저희. 아닙니다. 갓세븐이 앨범이 나오면 스케줄이 안 돼도 저희가 어떻게든 끌고 올 거예요. 아, 제가 끌고 갈게요. 굿! 아이, 베리 굿! 나오지 말라고 하셔도 저희가. 아, 아주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갓세븐 컴백만 기다리시는 팬분들과 홍키라 가족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갓세븐의 진영입니다. 아, 이렇게 설 연휴 첫날에 이렇게 홍키라 스페셜 전화 연결해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또 우리 청취자분들과 저희 갓세븐 팬분들이 설 연휴 때는 따뜻하게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저희 홍기 선배님이 하시는 이런 라디오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진영 씨. 네. 컴백 준비 잘, 컴백 준비 잘 하시고요. 앨범 나오면 홍기라 꼭 와주시고. 네, 형. 정말. 3월에 뵙겠습니다. 아, 그럼요.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말 우리 갓세븐과 진영 씨에게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영과 고마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3월 컴백이면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개띠 멤버가 두 명이나 있는 갓세븐의 You Are 준비했고요.